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때 저번에 제가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미성년자의 사주도 한번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오늘도 한 번만 더 미성년자 사주 두개 준비했거든요. 네, 첫 번째로 2007년 3월 19일 3월 19일 14세. 두 번째로 2008년 2월 17일입니다. 2월 17일. 이제 두분다 남자이고요. 이둘 중에 좋은 사주를 굳이 뽑아본다면 어떤 분일까요? 이제 뭐 어린 자손들 갖다 점을 안 본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감독님 물어보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14살 3월 19일생, 이 사람은 부모덕은 없어. 얘는 솔직히 부모덕은 없는데, 어린 나이에도 가장 아닌 가장 노릇을 해야지 되는 사주예요. 그리고 사주인데, 얘는 똑부러지게 얘기한 데는 머리가 굉장히 총명하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알고, 둘을 가르쳐주면 셋을 알아. 그리고 이 재주가 다양해. 사람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 앞에서 이 무대에 설수 있는 그런 큰 사주가 돼요, 얘는. 이름을 날리라는 사주, 이름 석자.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마음의 고생은 이제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어려서부터 이제 많은 걸 많이 겪고 지나가야지만이, 이 사람의 운이 갖다 다 올라가는 거거든. 이게 바로 이제 초년의 운이란 말이야. 초년에는 고생, 부모덕이 없어. 쉽게 얘기해서 부모덕이 없다는 것은 부모님이 같이 살수 있는 사주가 못 돼. 따로 나가서 말하자면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큰다든지 그러라는 사주란 말이야. 그러면서도 곧게 이제 잘 자라가지고 큰 인물이 되는 사주예요. 굉장히 갖다 이 운세의 길을 보고 그러면은 태어날 때서부터 타고난 사주라고 봐야지 돼. 그리고 재능이 많아, 얘는. 재능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공부 쪽이 아니라 무슨 예능 쪽, 무슨 뭐 하다못해 뭐 연예인이 돼갖고 가든 뭐를 하든 예술인이 되라는 사주거든. 그런데 이름도 굉장히 높게 나와요. 높게 나와. 그래서 뭐이 성공을 이제 많이 한다. 네, 지금 마음의 고생을 지나고 아픈 만큼 이제 성숙해진다고. 12살, 13살 요때는 이 고비가 있어. 이 애가, 그런데 요 고비를 지나면은 올해 지금 14살이잖아. 그런데 애어른이야, 애어른. 애어른이라면은 어른 내가 어른같이 행동한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울리기도 하고 웃길 수 있는 그런 재능을 다분하게 가지고 타고난 사주야. 그래서 이대로만 갖다 얘가 꿈을 키운다고 이대로만 나가면 굉장히 좋다고 봐야지. 어려서부터 말하자면은 연예인으로 간다면 인기를 갖다 얻을 것이고, 예술인으로 갖다 저기 한다면은 그거로 갖다 얘가 또 성공을 할 것이고, 막 이래 무슨 여러 악기도 또 다룰 수 있는 이런 저기 사주가 되고. 3살짜리 2월 또 17일생이래요, 무자생이. 그래서 이 사람은 말하자면은 이 저기 마 얘는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머리가 좋고 그런데 공부를 해갖고 나중에 이제 사자가 들어가게, 변호사, 예를 들어서 판사, 의사, 간호사 이런 식으로 사자가 들어갈 수 있는 얘는 사주야. 얘는 근데 지금은 그냥 참 편안하게 저기 하고 있지만, 얘가 이제 버쩍 갖다 공부고 뭐고 이렇게 뛰어나는 것은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부터.
그때서부터 얘가 공부에 뭔가 미쳐갖고 일어서는 애란 말이야. 그리고 이 사주 보면 책을 항상 들고 다녀. 얘 옆에는. 지금 잠깐 이렇게 보는데 네. 책을 이렇게 끼고 다녀. 그러면 이런 놈들은 뭐가 돼도 되거든. 응? 그래서 이제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을 가져야지 되는 사주고 그런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손들 잘 길러서 각자의 둘의 사주는 천지 차이지, 그치? 네. 어, 천지 차이야. 천지 차이고 그러는데 높은 자리에 앉는 사주는 둘이가 똑같아. 응. 똑같아. 이 사람은 공직 생활로 해서 얘는 13살 먹은 애는 어, 얘네들이 지금 남자인데 네. 어, 얘네들은 각자의 이제 여, 맡은 일을 갖다가 해갖고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 둘의 운세를 본다면은 이 14살짜리 3월 19일생 얘가 이 사주가 굉장히 더 좋다. 응, 굉장히 좋아. 다 좋은 사주지만 얘는 어려서부터 얘는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사람들 갖다 눈에 띄고 막 이렇게 이름을 좀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야지 되는 그런 사주야. 응, 그런 사주기 때문에 뭐 부모님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 자손들 잘 길러라 그러세요. 잘 길러서 꼭 성공시키라 그러세요. 성공은 다 갖다 둘이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는 성공시키고 사주가 이렇게 잘 타고 온 애들은 또 처음 봤어. 아 그래요? 어. 어. 자기가 뭔가를 하려면 끝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얘 16살짜리 욕심이 굉장히 많다.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알고 둘을 가르치면 세 살. 뭐를 하려고 하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얘는 하려고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얘는 뭐 벌써부터 성공의 문턱 저기 누구야 그 유튜브에 나온 애들 그 뭐 정동원이 뭐 송가의 그 저기 누가 송 아니야 김다연이 네. 그런 애들 같은 그런 사주야 얘가. 아 그래요? 어. 그런 사주야. 어 이제 사실 첫 번째 사주의 인물은 정동원이고요. 야이씨 너 진짜 이리와이씨. 두 번째는 제가 아유 진짜 미치겠네. 두 번째는 그냥 제가 임의로 생각해서 어. 불러드린 아무도 모르는 분의 사주예요. 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어 그랬구나. 네. 어 나 손 떨리는 거 봐 지금. 어? 너무 잘 봐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갖다 나를 이렇게 또 감쪽같이 속여? 이씨, 진짜 진짜 이런 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아유 정동현이 인기 많지. 아 이놈은 진짜. 진짜 맞아 부모 덕이 없는 게 그치? 네. 응.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할머니나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야지 되는 그런 사주기 때문에 얘가 그만큼 또 많이 성숙해졌고 아주 그냥 저기 하거든. 아 이놈은 대단한 놈이야. 그리고 거기 같이 나온 그 삼촌들이 다 키워주고 이러기 때문에 응. 그렇구나. 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공연이고 뭐가 나가서 얼마든지 활동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방극장이 돼버렸잖아. 참 그래. 그랬구나. 아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진짜 수고했어요.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